트로피 어디 있어요? 천장이라고? 내가 서 있는 곳 위에라고? 아! 저거야? 와, 이러니까 안 보이지. 야. 야. 자, 지금 굉장히 핫한 파비 플레이 타임 챕터 2. 저도 한번 이제 쭉 플레이를 해봤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게 하나가 있죠. 모든 골든 트로피 모으기. 뭐 지금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모으셨겠지만 저는 아직 그분들의 공략 영상을 한 번도 참조한 적이 없고 제가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오른쪽 위에 이상한 인형이 생겼네요. 이게 뭐죠? 이제 정식으로 판매를 시작했군요. 오, 정식 굿즈가 결국엔 나왔네. 이게 이제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밝기가 조정이 되나요? 어, 이제 밝기 조정된다. 내가 출시되자마자 해가지고 이 설정이 먹통이었었는데 이제 되네. 좋다. 애초에 이게 트로피가 목록이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을 잘 둘러봐야 돼요. 골든 트로피를 먹으려면은 주변을 좀 샅샅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꼼꼼하게 볼게요. 플레이 타임이 일반 플레이 타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요즘 타임어택 영상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버그가 진짜 엄청 많아요. 이런 벽돌 버그부터 해가지고 이거 왜 대놓고 뚫리잖아. 이거 봐. 어? 빨리 패치해가지고 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게임 있는 그대로를 즐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막아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트로피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황금색 꽃 데이제. 아, 그리고 여기에 갈색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거 안 보고 그냥 지나쳤었죠, 1회차 때. 그냥 보고 갈까요? 아, 어차피 해도 못하니까 그냥 갑시다. 야, 이게 비비면 웬만한데 그냥 다 갈 수 있네. 비비면 그냥 다 가죠? 이러니까는 너 뭘 그렇게 꼬라봐? 너 눈빛이 왜 그래? 하피야, 너 눈이 솔직히 너무 무섭거든 지금? 뭐야, 그렇게 불만이 가득해? 와, 얘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 충혈돼. 진짜 눈인데요, 얘? 오, 되게 징그럽다. 개인적으로 하피 목소리 더빙 진짜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저거 봐. 진짜 잡혀갔을 때 그 자체야. 야, 여기도 손 안 뜯기는 방법이 있어. 이쯤에서 손 뻗으면 이거 봐라? 어,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나 손 있는데? 마미야, 손 뜯어가야지. 아, 맞네, 이거 될 수 있구나. 아이, 뭐 안 되잖아, 이씨. 제작진 쓰레기야. 뭐 어쨌든 오른손이 멀쩡한 상태로 한번 해보자고. 어차피 우리는 트로피 모으는 게 목적이니까. 어쨌든 두 번째 트로피 여기에 황금 기차 있죠? 황금 기차 이거 빨간 손 가지고 있는 상태로 손 대면 되지냐? 안 되네. 자, 페인트가 모자라서 이제 진행 안 되죠. 페인트를 눌러서 없다는 걸 확인해야 뒤쪽이 열리니까. 참고로 트로피 저쪽에 있어요. 황금손 그린 핸드. 진짜 궁금한데 빨간 손이 있는 상태에서 초록색 손을 먹을 수 있어? 자, 가운데 걸로 차! 와, 되네. 여기는 뭐 알죠?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버튼이 있었네? 나 얘 못 봤었어. 허기허기랑 같은 성우 썼나 본데요? 예! Yeah, 먼저 드라베! 이제 이거 열 수 있지 않아? 오케이, 열었다. 이 뒤쪽에
노, 빨, 파, 하하하하. 이러다가 맞추면 잣되는 거죠? 아, 이게 순서가 매판마다 바뀐대요. 이제 밝기를 올렸으니까 어두워져도 굉장히 잘 보이네요, 그죠? 안녕?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야, 1트! 자, 이제 허기원 씨를 다 잡고 여기에서 요걸 타고 위로 쭉 올라가면 우리 히시미 씨의 트로피가 있죠? 개세맨스의 트로피! 이제 안 먹은 거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마지막 하나는 마미의 트로피고 그게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세 개가 문제야. 캔디에 미쳤는데요? 여기서 더 누르면 어떻게 되지? 그만 달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제 그만 달라는데 내가 계속 눌러서 캔디를 주고 있어. 어, 싫어하는데? 오, 무서워. 어, 이런 이스터에그가 있었구나. 이스터에그라기보다는 그냥 설정. 내가 귀찮아가지고 1회차 때 안 눌렀거든요. 다시 누르면 처음부터인가? 어, 그러네. 소름 끼친다. 허기원 씨! 안녕, 나 키시미 씨. 힝. 근데 제 자세히 보면 눈 밑에가 살짝 파랗거든? 허기워기가 마치 이제 핑크색을 칠하다 만 것 같은 버그인가. 약간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건 어떨까? 키시미 씨는 실은 허기워기였다. 이런 분석 영상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소름 소름! 다시 잠겨 있어 여기. 이것도 초기화돼 있어. 빨, 노, 빨, 파. 이랬는데 출발하면 진짜 잣된다. 진짜 큰일 난다. 트로피 혼수해도 되냐고? 아, 그럼 그것만 물어봅시다. 저 지나쳤어요, 혹시? 방금 지나쳤다고요? 자, 이러면 어때? 이러면 먹을 수 있어. 지나쳤어. 게임 스테이션 안에 있다고요? 아니, 스테이션 안에 두 개가 있어? 여기에서 기차 하나 먹었잖아. 둘 데가 그렇게 없었나? 기다려봐. 내가 찾아볼게. 많고 많은 곳에 게임 스테이션에다가 두 개를 뒀어. 여기는 그래도 일단 하나 먹었으니까 여기는 없을 것 같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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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내 기차! 야! 일단 트로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트로피 어디 있어요? 못 찾겠다 깨꼬리. 천장이라고? 내가 서 있는 곳 위에라고? 아! 저거야? 와, 이러니까 안 보이지. 클로 마미의 시체를 회수해간 아주 기이한 손. 자, 어쨌든 다행히도 트로피를 먹었고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건 뭐 3D 프린터인가요? 어? 설마 여기서 트로피를 여기서 제작한다던가? 이 뒤쪽으로 가면은 트로피가 사라! 타타타! 트로피 켜라! 애벌레 발자국 소리 들리죠? 개벌레. 개벌레 발소리가 미리 들리고 있네, 지금. 저기서 지금 나타날 준비를 다 하고 있구만. 오, 저 위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나 눈누나나.
개선한 눈누나나? 그래! 살려줘! 어! 하드로 가야 돼, 하드! 여기서 어려운 길로 이렇게 일부러 가잖아? 그러면은 100%야. 확정은 아닌데 어려운 길로 가면 트로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100%임, 100%. 여기밖에 있을... 수가 없거든. 저 봐봐, 저기, 저기 지금 빠... 짝거리는 트로피가 여기 대놓고 있잖아요. 여기로 가면 되냐? 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길을 전혀 모르겠는데? 다스, 다스. 어, 아, 쟤도 하드로 오네.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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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 점프! 샷! 나! 됐어. 저 친구의 귀여운 모습을 지켜봐주자. 저기까지 도착했어. 뭐야, 뚫고 가네? 난 뚫고 갔어.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발자국 소리 계속 저쪽에서 들... 뭐야! 어? 뭐야, 저 친구도 버그스네. 여러 마리가 있는 건가? 아, 잔상이었나, 우리가 본 건? 정말 알 수 없군. 심오한 세계야, 바피 플레이 타임. 아까 개벌레한테 쫓겨가지고 너무 급해서 못 봐서, 뭐야, 이거. 초록색 비디오가 있었네? 초록색 비디오? 어디? 문 쪽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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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 여기? 어! 왜 이걸 못 봤지? 또 못 알아듣겠으면 바로 스킵해야지. Jimmy, your work as Playtime Co's chief marketing officer has... 오케이! 데타맨 영상 보세요. 데타맨이 스토리 정리 다 해놨으니까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미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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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 오! 나 얘도 안 눌러봤었어.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You and I were meant to be. 얘 목소리 되게 귀엽다. Just kidding. Go have fun. 뭐야? 방금 무슨 말을 했냐면 완전 개정색하고 나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했는데 이제 녹음하는 거를 그때 알아차린 것처럼 하하 거짓말이야. 빨리 재밌게 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또 음성이 손상됐니? 끝났네. 됐다. 아, 그렇지! 뭔가 있을 것 같았어. 아! 봤습니까, 여러분? 저의 초계? 아니, 이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더라. 베리, 탄광차, 번조, 클러, 데이지, 그린헨, 히세베세, 마미, 마미 트로피는 맨 마지막이었죠? PJ 퍼가필러, 퍼가필러. 얜 트로피도 개같이 생겼네? 얼굴 말한 거예요? 트레인. 아, 뭐야. 왜 이래. 아, 나 발찌였나봐. 아, 개 아파. 아, 정신이 혼미해지네. 막, 와, 와, 발찌이니까 막, 와, 세상이 핑핑 도네. 핑핑이니? 자, 이제 둘러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트로피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나이크! 아, 이걸 왜 닫아, 이 분산 탈춤아!
아 왜 닫아! 왜 뺐어 전력을! 버튼이 자기를 아프게 한대요. 어? 아, 확실히 모든 버튼들이 다 계속 누르다 보면 뭔가가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이 꼴댁! 엉? 아! 아니 손 뻗으면 내려올 줄 알았더니 그냥 내려오시면 어떡해요 마미씨! 눈빛 변하는 거 봐. 쫓아오는 거 봐야지. 아! 아유, 갑자기 오시네. 아, 오늘 모션이 없네요. 와, 내가 코앞에 있는데 날 밀치네. 안 잡고. 어우, 힘이 좋으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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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았어. 이제 다시 돌아가 보자. 아,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런 거 못 참. 갔네. 네, 이제. 아 여기에 떡밥을 아 여기 이렇게 있구나 떡밥이 어. 오오오오 잣대 뻔했네 먹어 먹어 잠깐만 점프해야 되냐 점프 됐어 오우씨 못 먹고 떨어질 뻔했네 또 저기 건너편을 안 넘어가져가지고 드디어 다 모았죠 베리 번조 클로우 데이지 그린헨 키시미시 마미 롱렉스 PJ 푸가필라 그리고 트레인 근데 이거 다 모으면 뭐가 좋아요? 히든템이 왜 있는 거야? 뭔가 보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넣고 엥? 야! 예전 1회차 때 이미 황금색이었었잖아 그 버그였네 지금 보니까 막 빨간색이랑 초록색 녹이 잔뜩 끼어있었죠 어쩐지 녹인 거랑 안 녹인 거랑 차이가 없더라니만 이게 녹이고 새로 만든 거네 먹고 당겨주고 무셔 야, 저기 대놓고 기다리고 있잖아, 저거! 어? 감히 어디 나를 속이려고. 야! 보이거든, 뻔히? 어, 이거! 오, 쉣! 나. 보여? 어, 나 꼈. 아! 다시 봐야지. 오, 야, 저게 눈빛 보여? 야! 여기까지 안 오지? 엄마!
제가 딱 마지막에 웃고 있는 게 진짜 소름 아닙니까? 와, 밝은 상태에서 보니까 내골격이 다 보이네? 와, 진짜 소름이다, 저 소름. 가장 놀라운 점이 뭐냐면, 뭐, 챕터 1 때도 느낀 거지만, 얼굴이 계속 제 캐릭터 위치에 고정돼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이쪽 보고 얘기할 줄 알고, 너 어디 보고 얘기하니? 이 드립 치려고 여기 있었거든요? 날 정확히 보더라? 가보자고. 이거 잘하면 달리는 도중에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잘 비벼봐! 프리디처럼 좀 기상천외한 엔딩을 봐보자고. 아, 브레이크 안 당기고 그냥 계속 달려보기. 뭐야, 그거 괜찮다! 좋아! 응, 계속 달려. 1시간 뒤. 달려! 2시간 뒤. 멈추지 않아! 3시간 뒤. 웬만하면 좀 시작할래? 이제 카드도 없다고. 왜 안 끝나는 느낌이죠? 설마 당겨야 이 무한 츠쿠요미가 끝난다 뭐 이런 건가? 아, 야, 그럼 브레이크 안 밟으면은 계속 무사히 달리겠네. 내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달린다. 아이씨, 진짜 끝까지 달리네. 당겨. 아유, 그래, 내가 뭐 브레이크 한번 밟아준다. 야, 브레이크 밟자마자 바로 좌회전. 야, 이거 맵이 사기네. 자, 이렇게 플레이가 아니라 이렇게 모아본 트로피, 결국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것밖에 더 없었네요. 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수집을 하면은 뭔가 그래도 일단 챕터 3가 나와야 되니까,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니까 큰 틀로 벗어나진 않더라도 약간 더 추가적인 연출, 풀리지 않은 떡밥들 중에서 추가적인 힌트 이런 거를 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트로피는 그냥 진짜 수집 아이템이었던 걸로 결론이 났네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2 트로피 모으기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